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도 몇 차례 이야기가 나왔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이제 유럽행 출장을 앞두고 과연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는 그렇다면 반도체와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서 또 리밸런싱 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으로 떠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고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했죠. 이미 삼성전자가 네. 먼저 정리를 좀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죠. 뭐가 핵심인가?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투자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450조 원의 투자 보따리를 네.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반도체가 300조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 산업적으로 보면 뭐 반도체 전망이 앞으로 계속해서 밝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주목할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다. 이제 우리 많이들 아실 거예요. 팹리스 네. 반도체 기술, 반도체 설계 쪽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파운드리, 맞춤형 반도체 생산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쪽 시장이 이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존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 D램, 낸드 플래시였잖아요. 이쪽이 아니라 이제는 파운드리나 팹리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이 계획을 선포를 했었죠.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올해가 이제 2022년이니까 한 8년 남았어요. 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쫓아가야 되는지가 이제 관건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초격차 이 부분은 이제 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더 격차를 좀 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벌리고, 워낙 빠르게 쫓아오니까. 그리고 파운드리 쪽으로 더 강화를 하겠다, 이런 목표가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럽 이 일정에도 주목해 볼 부분이 바로 네덜란드 방문입니다. 그렇죠. 네덜란드 총리와 만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ASML 이름을 어렵지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ASML, 우리가 뭐 유튜브에 이게 소리 듣는 거하고 비슷하긴 하죠. ASML이라고 그러나요? 네. ASML입니다. 극자외선 노광장비 이 공급을 좀 협상을 하겠다. 근데 이건 잠시 뒤에 제가 네덜란드 상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이번 네. 출장이 이제 유럽 쪽에 집중이 돼 있고, 말씀처럼 네덜란드 행에 대한 기대감들 여러 가지 또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덜란드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장비를 공급받는 것도 있고 또 인수 협상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기업들이 많죠. 인텔도 있고, 또 영국의 팹리스 반도체 설계라는 ARM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바로 이 기업입니다. 네덜란드의 ASML,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기업이 극자외선, 자, 이 익스트리미니 울트라 바이올렛, 그러니까 극자외선 이 노광 장비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쭉쭉쭉쭉쭉쭉 뭐 이렇게 레이저빔 같은 것이 나와서 이렇게 이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기판에. 바로 그 기술인데 극자외선이에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인데 누가 독점을 하고 있냐. 바로 네덜란드 ASML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네덜란드 ASML에 중국에는 이 장비를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냐면 무려 한 대가 2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1년에 생산 대수가 40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오느냐 못 사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ASML CEO를 직접 만나서 장비 공급 협의를 한다는데, 이미 한번 이 CEO가 또 한국을 또 방한했었어요. 그래서 삼성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SK 하이닉스하고도 협의를 했을 정도로 우리하고는 좋은 관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유럽 일정에, 이번 달입니다. 유럽 일정에 이 영국의 ARM, 영국의 ARM은 뭐냐? 뭐 ARM, 그러니까 우리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팔 아니냐? 아닙니다. 네. ARM이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여기에 상당히 또 앞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국을 방문해서는 ARM 인수 검토, 과연 어느 정도 진척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M&A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녹아 있다라는 게 지금 ARM뿐만 아니라 또 뭐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인수 이런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죠. 실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삼성도 이제는 좀 인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 기억을 하실 텐데 삼성이 전장 차량용 전장 관련되는 기술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그렇죠. 인수한 게 없어요.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 법적인 또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데 이번 방문에서는 좀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 이데일리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삼성은 주로 투자 쪽에 SK하이닉스는 인수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는 이유는 삼성도 필요하면 인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호를 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네덜란드는 이 물론 ASML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네.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라서 차량 생산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공급망 차질을 빚고 있는 이 기업으로 제일 앞서 있는 기업이 NXP입니다. 네. 여기를 아예 인수할까?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독일의 또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인피니온이 있거든요. 여기도 M&A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을 방문해서는 이제는 이 시스템 반도체의 양대 산맥이 팹리스 쪽이나 또 파운드리 쪽, 맞춤형 반도체 쪽이니까 이쪽에 ARM을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유력하게 지금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수 M&A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이 독과점이거든요. 네. 독점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기업이 함께 합작으로 공동 컨소시엄으로 또 인수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만큼 지금 인텔하고도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 단독이 안 되면 또 공동 협력으로 컨소시엄으로 인수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게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 이야기들 인수 쪽도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 원인을 TSMC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TSMC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 달아나겠다는 것이거든요. 미국 애리조나에도 이제 TSMC가 공장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이제는 일본의 쿠마모토 지역에 또 시설을 해서 일본과 대대적인 협력을 받으면서 TSMC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 달아나겠다.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은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쪽입니다. 이쪽과 관련된 기업 쪽에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투자에 대한 효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투자의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이제 종합 반도체 1위로 도약하려면 시스템 반도체로 안 가고는 안 돼요. 이쪽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 두 배, 세 배로. 또 그리고 이제 대만 TSMC가 지금 시장을 53%로 1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거든요. 이제 겨우 삼성전자가 18%로 2위인데 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도 한참 쫓아가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이재용 부회장의 바람대로 아직 초격차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초격차 기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쫓아가려다 보니까 힘에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붙이거든요. 그럼 이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면에서도 지금 TSMC보다 자칫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 부담이 되고 더 기술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 유럽 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심지어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목숨 걸고 그랬죠. 앞만 보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목숨 걸고 앞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본인의 지금 법적인 상황도 상당히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나의 모든 걸 다 던져서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더 이상 집안 내에서 승계는 없다. 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자기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내겠다가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유럽 일정이 이번 달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관점, 또 핵심,
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앞서서도 지금 법적인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네. M&A가 하기도 좀 힘든 부분들 이런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면론이 조금씩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뭐 재계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평택 반도체 공장을 그렇죠. 함께 이 시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감한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달에 지금 유럽행보도 법원에서 그냥 네. 이재용 부회장 없이 그냥 재판하겠다. 두 번이나 사실 재판을 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 해외 순방 나가기 전에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되냐. 그걸 매일 챙긴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경영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석방 지금 상태인데 가석방과 사면이 뭐가 다르냐. 가석방은 말 그대로 이 적극적인 경영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가석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완전히 법적인 문제가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면이 되면 사면은 정말 어떻든 저렇든 간에 형 집행을 정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경영 복귀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우리 경제 반도체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제 산업의 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반도체 산업 활성화가 더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조심스럽지만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재계나 그렇고 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네. 아마 좀 녹아져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런 기대감만큼은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답답함이 그렇죠. 해소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되지 않죠. 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시는 네. 분들도 계세요. 우리 전문가 쪽은 또 다를 텐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평택 공장도 가고 이렇게 300조 원이나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또 미국 이 테일러시에다가 테일러시입니다. 도시 이름이 테일러시에 21조 원의 공장을 짓고 아이고 그럼 그렇죠. 주가 10만 전자 돼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게 6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실적 전망치는 계속 좋아요. 더 좋을 것이다. 앞으로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가 인상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경영과 비슷한 환경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들은 또 할인율이 이 주식시장에서도 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게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런데 아 그렇게 좀 삼성전자 괜찮을 거라고 이해는 되는데 뭔가 이게 정말 차별적으로 앞으로 영원할 건가? 근데 3분기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글로벌한 분석에 따르면 이게 좀 불확신, 또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휴대폰도 있고 또 반도체 이외의 또 시장 마켓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해소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모든 분야에서 그래도 약진할 것이다.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조금 해소되는 4분기 정도에는 조금 좀 다른 전망과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죠. 항상 그 말씀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사 말어.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좋을 거라고 하는 또 긍정적 전망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조금씩 그 비율을 늘려가는 거. 10분위 투자법 말씀드렸는데 항상 10%를 가지고서 우리가 10개 정도의 분야로 나눈다면 조금씩 그러면은 전망이 있는 삼성전자다. 반도체 쪽에 조금씩 늘려갈 필요가 있는 거죠. 조심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든 상황 변화가 있을 때 대처하기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메모리 쪽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비메모리 쪽에 더 시장이 성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쭉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또 이데일리 TV 다시 보기 하면 나오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 2025년이 되면 불과 3년 뒤입니다. 팹리스, 이 반도체 설계 쪽이나 비메모리 쪽이 메모리보다 2배 이상 규모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이쪽 시장이에요. 이쪽 시장으로 더 나아져야 될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국보다는 5%에 불과한 그런 정도의 팹리스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지금 키 파운드리 또 ARM 아까 삼성도 ARM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뛰어들겠다 이런 상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투자의 관점을
반도체 좀 포괄적으로 보면 조금씩 비중을 돌려가되 그래도 조금 더 나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이 시점에 가감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에 눈길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출장 일정에 따라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분위기가 결정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증시의 분위기까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시스템 반도체 쪽에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